경 제6권 272페이지 문어신 번역본으로 셋째 줄입니다. 운디 자연생이라 듣는 것은 저절로 자연으로 나는 것은 아니다. 자연으로 나는 것이 아니란 것은 소리를 인해야만 소리를 듣는 거다는 그거죠. 듣는 것 자체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상대를 이루어서 듣게 된다는 그 말이죠. 인성하여 유명자하니 소리로 인하여 명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듣는 것이 까닭없이 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소리로 말미암아 소리를 의식에 듣는 것이 있어야만 듣는다는 그러한 명자가 있게 된다. 명자라는 것은 바로 이근이라는 명칭이죠. 귀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이름과 자는 같은 말입니다. 어릴 때 짓는 이름을 맹이라 하고 결혼할 때 관례를 할 때 짓는 그 이름을 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과 자는 같은 건데 성인이 되어서 이름 짓는 것을 자라 하고 아이 때 짓는 것을 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 명칭입니다. 이름이죠. 듣는 것은 저절로 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로 인하여야만 명자가 있다. 귀라고 하는 명자가 있고 듣는다고 하는 이름이 있게 된다 말이죠. 천문 여성탈하면 그 듣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소리와 더불어 벗어나면 그러니까 소리 듣는 것을 돌이켜 듣는 거죠. 듣는 것을 돌이켜가지고 소리와 더불어 벗어난 것은 성진에 걸리지 않고 소리와는 상관없이 열애장 문성을 밝히게 되는 거지요. 소리를 벗어난다 그 말이죠. 소리와 더불어 벗어나게 되면 능탈을 욕수병일이요. 능탈을 무엇이라 이름하려고 하느냐. 능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이 능탈이죠. 소리에서 벗어나는 그 능이 벗어나는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이름을 가겠느냐. 소리를 듣는 귀나 소리를 듣는 그 청각이 아니다 그 말이죠. 바로 근본이겠지요. 그 자리는 무엇이라고 이름을 가겠느냐. 그야 뭐 이름을 붙이려면 열애장 묘진여생이라고 말하겠죠. 열애장 묘진여생이지 문근도 아니요 또한 그 성진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그 반문 문성했던 반문 공부를 했던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만한 그대는 왜 듣는 걸 가지고 부처님의 설법하신 불법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본래의 마음자리를 왜 듣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 듣는 것을 돌이켜라 그 말이죠. 돌이켜서 소리를 벗어나 가지고 해탈을 얻어야 한다 말이죠. 그 해탈을 얻는 그 자체는 듣는 그 문근이라 할 수도 없고 귀라 이름할 수도 없고 또한 듣는 소리라 이름할 수도 없다 말이죠. 그 자리야말로 열애장 묘진여생이다 말이죠.
전문연송 23권에 나오는 사실이죠. 현사 사비는 내는 운문종 계통이죠. 운문, 운원선사, 그쪽 내나, 현사 사비가 설봉은 제자 아니요? 그런데 현사 사비 선사가 도가 높은 큰 대선지식이죠. 현사 사비 선사가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경청 선사가 찾아갔어요. 경청은 그 현사 사비의 제자가 되셨죠? 찾아가서 저희들이 총림에 처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총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도에 들어가는 그 요긴한 방법을 모르고 있으니 저로 하여금 도에 들어가는 그 요긴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현사 사비에게 법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사 사비께서 바로 그 앞에 그절 앞에 통고사 절이라면 그 앞에 냇물이 흐르잖아요. 그와 같은 은계라는 그 물이 흘러요. 그래서 경청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이 은계라는 시냇 물 소리를 듣느냐? 그러니까 경청이 대답하기를 예, 듣습니다. 물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사 사비께서 당종 자리 입이니라 마땅히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신의 물소리를 듣는다고 하니까 듣는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도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청 선사가 바로 그말 듣고 이런지하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내가 반문돌이 아니오? 신의 물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그 속으로부터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천문 염송의 그 승천회라는 승천 의선사가 개송을 붙인 게 있죠. 여기다 이제 송을 했어요. 아까 언계라고 찢어질 언자, 언계 물소리를 듣느냐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언계고 글을 지차니까 이제 언자가 밑으로 나왔죠. 찢어질 언자, 일계 언수가 자조종하니. 능엄경 저 이거는 통하고 관계가 있죠. 조사 선문에서 조사 선문 바로 경청선사하고 현사 차비하고 관련된 그 문제죠.
승천회라는 큰 스님이죠. 이심도 승천 예선사라고 도가 높은 스님인데 연송에 이분은 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천회 이 천사께서 개송으로 이제 송하여 말하되 여기에 관한 것 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일개 원수가 자조종하니 한 친애물 원수라는 그 친애물이 스스로 조종을 해요. 그건 뭔 뜻이죠? 스스로 조종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조종이라는 말은 나라 임금한테 만조 백관들이 신하들이 나라 임금한테 조여할 때 조자를 쓰죠. 조정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갓집이죠. 종갓집이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다 제사 지내러도 오고 큰 집을 제일 으뜸으로 받들죠. 그걸 종가라고 하는데 조종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낮은 것이 큰 것으로 이렇게 규납하는 것, 돌아가는 것,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귀유하는 것이 바로 조종하는 거죠.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님께 조종을 하죠. 그래서 산의 조종은 곤륜산이요, 물의 조종은 바다요,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산의 조종은 히말라야산. 그래서 백천이 조종을 해라. 백 개나 되는 일백 냇물이 바다에 조종한다. 냇물 작은 물들이 큰 바다로 다 흘러서 바다로 돌아가지요. 그럴 때 조종이라고 하고 또는 조종이란 말은 어떤 최고를 또 조종이라도 하지요. 저런 경우는 돌아간다는 뜻이죠. 바다에. 그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백천에 해당되는 일개 원수가 스스로 조종을 해요. 스스로 큰 물,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흘러가는 뜻이죠. 바다로. 바다로 흘러가니 그 말이요. 무슨 다른 뜻으로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하게 돼요. 조종이라니까, 아, 친애물이 무슨 큰 진리를 알려주는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문장상으로. 얼핏 보면은 친애물 흘러가는 그 자체가 아주 최상승 진리를 표현한 것으로 조종한다고 그런 식으로 보기가 쉽지만은 그 뜻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을 그냥 말한 거예요. 백천이 조종해라는 그 말과 같이 바다에 흘러가는 거죠. 바다에 조종을 스스로 흘러가지 사람이 흐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신의 은수라는 물이 스스로 바다에 조종을 해서 흘러가니 그 물소리를 듣는 사람이 능히 만겁의 규먹음을 제거하더라. 버릴 것자요. 만겁 동안 사람들이 중생들이 본래 듣는 것을 매해가지고 규먹은 거죠. 진짜 규먹은 게 아니라 진리를 문성을 제대로 살필 줄 모르는 것을 규먹었다고 한 거죠. 연홍양명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가음경에 500성문들은 부처님은 일승법을 듣고도 귀머거리와 같고 이해를 못하니까 또 열애의 법신을 못 보니까 법신과 보신을 못 보니까 열홍양명이라 귀머거리 같고 공사와 같다는 거. 근홍자와 같지요. 열홍양명. 하엄경에 보면은 500성문이 이렇게 보면은 귀먹은 것 같고 눈먼 것 같아요. 열애의 법신을 못 보니까 보신을. 열홍양명이라는 그 농자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능히 만겁 동안 귀가 먼 것을 귀가 트이다 말이에요. 귀 먼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버릴 것자입니다. 그것도 제갈 것자. 호시 운종 언하이바니 참으로 좋구나 말이에요. 좋구나 이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들어가지고 듣는 것이 언하로 붙어서 들어갔으니 경청이 사비선사의 말씀을 듣고 이런지하에 깨달은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런지하에 바로 이 속으로부터 들어갈 것이니라 하는 그 말 듣고 경청이 알아버렸잖아요. 선문 연송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아까 현사 사비께서 경청에게 시냇물 소리를 듣느냐 하니까 예 듣습니다 하니까 당종 자리 입이니라. 마땅히 이 속으로 붙어서 들어갈 것이니라. 사비의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경청이 이런 지하에 개오거든요. 이건 경청이죠. 그거를 말한 겁니다. 정말로. 경청 선사가 이런 지하에 개호한 것을 호시 문종 언하입이란 거. 그러니 성성이 상인 도원통이로다. 소리와 소리가 서로 이끌어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할 것 없이 모든 소리, 물에도 소리가 한 번 나는 게 아니죠. 또 흘러가고 또 나고 또 나고 모든 여기서 솔성자 두 번 한 것은 여러 가지 소리를 다 말합니다. 물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우주법계의 모든 소리와 소리가 두자요. 성성이 상인 서로가 이끌어서 서로 이렇게 그 소리가 마음을 깨우치게 한다 이거죠. 서로 이끌어 서로 끌고 땡기고 서로가 유대를 가져서 원통 이건 원통하는 원통에 다 이르게 하더란 말이에요. 예? 성성이 상인 도원통이라 마지막 구절이 좋죠. 예? 그러니까 소리를 보통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물소리 듣는 것을 거기서 도고 도에 들어가니까 그야말로 참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견색 문성에 여러 가지 빛깔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 다 도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기연이 돼요. 모르면 매하지만 알면 다 도 아닌 것이 없어요. 일근이 기 반원하면 육근이 성에 탈하리라. 하나의 근이 이미 근원에 돌아가면 육근 중에 뭐라도 예를 들면 육근 가운데 이근 귀가 반문 공부를 터득해가지고 근원자리에 돌아가면 이 근원원자는 열애장 요 녀석이죠. 본래 불성자리 근원에도 돌아가면 육근이 다 해탈을 얻으리라. 육근을 다 풀 필요는 없어요. 육근 중에 하나만 풀어도 육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섯 매듭을 이렇게 실로 매져 놓았는데 그냥 골쳐놓은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매듭에서 이렇게 하나 쭉 잡아 당기면 여섯 개가 싹 풀리는 그런 매듭과 같은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감관이 하나의 이근이든 안근이든 그런 근이 이미 근원에 돌아가면은 육근이 전부 다 해탈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해일망이라고 했죠. 육해일망 그 전에 그와 같이 일근 반원한 것이 일근이 근원에 돌아가신 것이 지극히 간편하고 간이하고 아주 가장 빠른 방법이죠. 여섯 개를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만 하면은 일호의 일체오. 하나 깨달으면 일체를 깨달아요. 일호의
이게 동호법이죠. 이로의 일체오. 일단의 일체다. 일통의 일체통. 같은 말이죠, 내가. 하나 끊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일직일체요. 하나가 곧 일체의 돌이죠. 일직일체 다지기의 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속성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기계를 초월한 거. 기계란 말은 산화되지 세계를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견문이 역 환해하고 보고 듣는 것이 환해와 같고 삼계가 약 공화하니 삼계가 공화와 같으니 혹은 꽃과 같으니 문복하면 애근지하고 듣는 것을 회복하면 되찾으면 애근이 없어지고 애근이란 말은 환해라는 뜻이죠. 환해의 뿌리가 없어지고 진소하면 여러 가지 육진이 다 녹아지게 되면 각이 원정하리라. 각은 본각이죠. 다시 설명한다면 보고 듣는 이것도 환해와 같단 말이죠. 중생들은 시청각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 중생들이 본각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듣는 그런 것은 견물생심으로 여러 가지 사물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생멸을 하고 분별심이 생기고 하는 그것은 근본 본각, 본각과는 거리가 멀지요. 근본 본각에서 이탈해가지고 잘못된 폐단이죠. 병통이라 해, 병통. 그래서 우리 중생대로 보고 듣는 것은 환해와 같다. 환해란 것은 요술쟁이 요술로 만든 거고 요술로 만든 것은 실물이 없는 것을 실물같이 만들어진 거죠. 견문이 환해와 같다. 애라고 하는 것은 눈병 예자죠. 애라고 하는 것은 눈병이 난 것을 눈병이 나면은 이상한 물체가 생겨서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애라고 그럽니다. 환물과 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죠. 이자 예자는 보고 듣는 것이 환해와 같다. 환야심경에는 무안위 비설신이 나오죠. 눈과 귀와 코가 없고 무안위 비설신이 무색생양 비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 속에 보고 듣는 것을 다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촉각을 하는 걸 다 그 속에 포괄해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18개가 다 없다고 했죠. 그 말이나 여기서 견문이 저 환해나 같은 말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일체 중생들이. 그러나 지금 보고 듣는 것은 환해 깨기라 환해와 같은 거요. 중생은 허망한 마음에서 허망하게 보고 들을 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다 말이야. 진실 진열을 깨달아 가지고 보고 듣는 것이라면 모르거니와 진열을 깨닫지 못하고 자성을 미해 가지고 보고 듣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견과 문이 보고 듣는 것이 환과 예와 같다. 환이라서는 꼭두각시 눈홀림, 요술쟁이들이 눈을 홀리는 실물이 아니고 가짜 허망한 환과 같고, 예라고 하는 것은 바른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병든 눈에 이상한 물체가 보이는 것이 그런 것이 예라요. 병든 눈이라요. 예를 들면 커공꽃이 보이든지 여러 가지 다리 두 개로 보이든지 세 개로 보이든지 등불을 보는데 등불에 가서 오색 영롱한 게 보이든지 그런 것이 예물입니다. 예목이죠. 우리가 사는 요깨, 새깨, 무새깨, 삼계도 다 크공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공꽃과 같기 때문에 삼계가 참으로 있는 것으로, 우리 사는 세계를 참으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문을 해서 듣는 것을 회복하면은 그 관의 뿌리가, 관의 감관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관의 육근을 벗어나죠. 육근육진을 다 벗어나야 제대로 되는 거지요. 공부가. 육근, 육진, 육식, 이세 가지 근진식을 다 18계를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리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의 근이 제거가 되고 없어지게 되고, 들음을 회복하고 눈병 제거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건 토를 그렇게 됐구만요. 그다 하면 토로 해놨구만요. 대꾸지 뭐. 문복하면 예근 제하고 진소하면 각원정 하리라. 운어신 번역은 대꾸로 상대의 문구로 보지 않았고, 들음을 회복하고 눈병을 제거하면 가정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봤죠? 제거가 되고 제도 되어요. 육진 경계가 다 녹아지면, 육진 경계나 육근이나 다 따져보면 허망하기는 마찬가지요. 원각경의 보안장에는 육근이 청정고로, 육진이 청정하고, 육진이 청정고로, 뭐 육식이 청정하고, 뭐 내지 18계 만법이 다 청정하다고 했죠. 원각경 보안장엔 청정이라는 그 말이 텅텅 비어가지고 본래 순수한 본래의 그 열애장 요진여성의 경우가 되는 것을 청정하다고 한 겁니다. 공한 거요. 공해가지고 본래 비고 밝은 그 자리에 합치가 될때 원각경 보안장에서 뭐가 청정하고 뭐가 청정하다는 그런 말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진소하면 각원정 하리라. 그 육진이 다 녹아지면은 본각이 원만하고 청정하리라. 그러니까 형탈 근진 영광이 동요하는 거죠. 마조 스님 제자 신찬선사 법문과 같이 뭐라 했더라? 영광이 동요하여 형탈 근진이라. 그 말이죠. 영광이 동요하여 형탈 근진하는 그런 돌이죠. 마음자리를 영광이라고 하죠. 영광이 홀로 밝아서 형탈 근진이라. 이런 정도가 되면 대단하죠. 근진이면 내외가 명철한 거죠. 근은 내가 되고 진은 외가 되니까, 요 진짜는 산화대지가 다 아까 말한 기계가 다 진하뇨. 산화대지 모든 세계가 육진, 내진, 내근, 외진 이두 가지를 다 멀리 벗어났어요. 영광이 동요하여 영광은 신령한 마음자리가 홀로 빛나서 형탈 근진이라. 육근과 육진, 자기 내적인 신체 구조, 신체의 여러 가지 부위가 근이죠. 또 진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 소리, 냄새 따위 하나 되지. 세계가 다 진하뇨? 세계 허공기가 다 진입니다. 그걸 다 벗어나버려요. 대단하죠. 그도리와 같은 말이죠. 진소하면 각원쟁이나 문복하면 애근제나. 문복하면 애근제는 그늘 벗어나는 돌이죠. 그 다음에 진소하면 각원종, 진소는 진을 벗어난 거죠. 예? 여기서 근진이 다 나왔잖아요. 애근이 없어지는 애근제나 진소나 그 말이 근진을 멀리 벗어났다는 도리죠.